12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8시 전까지는 더 롱다크를 하고 8시 이후에 아크를 할 거예요. 일단 더 롱다크 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스토리 모드가 있다니까 스토리 모드를 좀 해봅시다. 새 게임. 소리 너무 작다. 소리 좀 올려야겠다. The Winter Mute 에피소드 1 참사. 캐나다 북부의 야생지역에 비행기가 추락한 후 맥켄지와 그린우드 박사는 서로 헤어지게 된다. 생존을 위해 사투하면서 맥켄지는 밀튼이라는 작은 마을을 탐험한다. 그곳에서 맥켄지는 조용한 파멸의 실체를 체험한다. 오케이, 해보자. 켜기. 초보 생존자. 탐험과 스토리에 관심 있는 초보 플레이어 용입니다. 대부분의 생존 요소가 매우 쉽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공격해올 수 있으나 비교적 덜 공격적입니다. 일단 좀 유능한 쯤 가자.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생존 게임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인스토리. 안녕하세요 세현님. 수락하기. 자, 더롱다크 한번 해봅시다. 광고 떴어요. 힌터랜드 프레젠트. 자, 조엘 베이커. 이거 게임 소리 너무 작다. 게임 소리 좀 올려야 되는데. 약간 북부 마을의 하이어 세연님. 이 북부 마을의 느낌이 약간 나는데 이제 북쪽 북부에. 봐봐, 오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무비 보는 느낌인데? 뮤직비디오? 오, 늑대들 보소. 이거 멀티 안 되는 걸 거예요, 세현님. 세현님 좀 쉬세요. 8시까지 혼자 노시고 8시에 아크 같이 하죠. 아니면은 레인보우 식스 하시던지. 레인보우 식스 좋아하시잖아. 근데 보면은 지금 뭔가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다. 이거 스킵을 못하나? ESC 눌러도 안 넘어가거든요? 일단 봅시다. 늑대 만났어 지금. 느낌이 영화가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영화 약간 보는 느낌인데 애니메이션 같은 거. The Long Dark. 자, 시작해 봅시다. 처음 해보는 거라 굉장히 못할 것 같은데 재밌으려나? 자. 그냥 들어가면 게임 소리 좀 높이고. 게임 소리 너무 작아 지금. 됐다. 옵션에서 오디오 좀 늘리죠. 너무 작은 느낌이야 지금. 한 95%까지 올리고. 됐어요. 합시다. 게임으로 돌아가기. 자, 뭐지 이거? 약간 1인칭인가? 아스트릿. 손에 뭐 박혀 있는데 지금? 아, 손에 뭐 박혀 있네. 어우씨, 내가 다 아프다. 봐도 저걸 저렇게 뺀다고? 12시간 전. 아니 이거 내가 게임하는 게 아니고 완전 이거 보기 바쁘잖아. 봅시다 한번. 뭐야, 카드 놀이 하고 있었구만. 그런 것 같군요. 젠장. 또 다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군. 파이프가 다시 얼어붙기 전에 불을 피워야겠어. 아, 불을 피우러 가라는 거구만 지금. 불을 피우세요. 원형 메뉴를 열거나 비로소 세부 정보를 펴고 현재 목표를 확인하세요. J를 눌러보라고?
뭐야? 시간을 보내세요. 춥습니다. 불을 피우세요. 맥켄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잭래빗 운송회사 경락골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문 열어. 문 여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고 뭐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불을 켜라는데 어디다 불을 켜라는 거지 정확하게? 이거 불을 켜라는 건가? 잠깐. 여기 불을 켜는 거 아니야? 나무 스토브. 어? 이거 옷 입은 거 나오고 잠깐. 삼나무 장자. 가져가기. 가져가고 여기다 넣어. 불 켜기. 그래. 삼나무 장작 넣어. 불쏘시개가 없고? 불쏘시개도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밥. 불쏘시개는 어디 있으려나? 여기 있지 않을까? 삼나무 장작에다 가져가봐. 부싯돌. 부싯돌 챙기고. 불쏘시개가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불쏘시개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눌러져? 잠깐, 모르겠고. 불 일단 켜봅시다. 촉진제랑 불붙이기가 없대. 그러면은 라이터를 찾아야 되는 건가? 봅시다. 라이터가 주위에 있겠지, 그러면? 나한테 없나, 잠깐? 나한테 라이터는 없어? 가방에 한번 봅시다. 이건 아니고. 없는 것 같고. 나무 성냥. 나무 성냥 있네. 나무 성냥 있으면 될 거고. 그럼 또 뭐 필요하지? 봐봐. 불켜기. 촉진제. 촉진제는 없어도 되잖아. 불켜기. 오케이. 좋아. 불 붙네, 이렇게. 아하, 이런 느낌이군요. 약간 좀 천천히 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막 급한 게임이 아니고. 게임 자체가. 괜찮네. 제법 잘 됐군. 경락골을 돌아보세요. 오케이. 경락골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게 1인칭밖에 안 되나? 으흠. 일단 근데 보면은 비행기가 있어. 오, 내 에마? 야, 부장가 본데? 비행기가 에마야? 최고 성능을 뽐내던 때는 다 지났지만 내 눈에 네가 여전히 멋져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내가 가진 게 너뿐이기도 하고. 오호. 그렇군요. 그래도 이 비행기가 억대하지 않을까? 아무리 고철이어도 비행기인데. 여기 아이고 앉는 게 아니네. 이건 앉는 건 무슨 키지?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여기 뭐야? 조명, 캠핑 기술, 기록. 이거 또 할 수 있는 건데. 와, 생각보다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회수한 나무? 일단 나무 가져가자. 나무 챙기고. 뭔지 모르겠고. 망치. 망치는 안 주워지네요.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철판? 싸구려 전자제품 같으니라고 필요할 땐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하. 약간 이거 가스레인지 같은데? 철판이 아니고? 그쵸? 가스레인지 같은 느낌이야. 개수대. 젠장, 내 생각이 맞았어. 파이프가 또 얼었군. 파이프가 얼었어? 물도 좀 구해와야겠네, 그러면. 됐고, 뭐야 이거? 빗자루. 그런 건 안 되고. 일단 다 돌아봤는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뭐 별거 없어. 생각보다. 봐봐, 여기에 뭐 들어있나? 열 수도 없고. 문 열어봐. 화장실이잖아. 신문. 신문이나 불쏘시기로 쓰기 좋습니다. 아하. 했고. 개수대. 여기도 안 나올 거고. 야, 여기 되게 춥긴 춥나 보다. 모든 집에 있는 저기가 다 문이 저기 있냐? 일단은 돌아가죠. 이거 뭐야? 맥켄지의 파카. 파카를 이렇게 일찍 입는 것은 처음이야. 해가 갈수록 추위가 더 빨리 시작되는 것 같군. 맥켄지의 파카. 입는 거 아니야? 뭐야? 눌러도 안 입어지는데? 수상 비행기. 다 돌아본 거. 여기가 있구나. 여기 한번 열어보죠. 문 열기. 침대. 잠들 정도로 졸리지 않음. 그때가 좋았어. 사진, 자기 사진인가 본데 이거. 그리고 옷걸이 있고. 캔디바. 좋아. 가져갑시다. 그리고 뭐지? 피곤합니다. 잠을 자세요. 잠 잡시다. 좀 쉬래.
아, 게임이 이렇게 좀 빠른 게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천천히 여유로운 게임. 아이 누구지?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가 어디 있어? 전화 여기 있나? 어, 전화기. 자, 보자. 잭랩이 원격 항... 뭐야, 왜 너무 말이 너무 빠르네? 대신 자네도 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제발 다음. 잠깐, 우리 무슨 얘기라는 거야? 아스트리드가 나타났어. 자네가 자기 만나줄 거라더군. 자네가 자기를 북쪽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했어. It's okay, boy. 어, 누군가가 이제 지금 날씨가 추운데 북쪽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건가 봐요. Hello, Will. 안녕, Will. What are you doing here? 뭐야? It's been a while, I know. 약간 전 여자친구인가? Years. 전 부인인가? Heard from you since. I know. 그래 알아. 중요한 일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왔을 거야. 그러면 무슨? What brings you? I mean, are you sick? 어디 몸이 안 좋아? No, no. 아니 난 괜찮아. 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긴 하지만. 아 의사인가 보다 얘. 그렇군. 그럼 아직 의사인 거네. 응, 의사 만나보네요. 그래 아직 의사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것 봐, 약간 전 저기야. 그레이트 베어 북쪽에 외딴 마을이 있어.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레이트 베어? 거긴 이제 아무도 것도 없어. 알아. 하지만 가야 해. 아직도 세상을 구하려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맥켄지, 윌. 난 과거 아직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먼 곳까지 데려다 줄 조종사가 필요해서 온 거야. 이것저것 캐묻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잠깐, 캐묻는다고? 아스트리드, 뭐가 문제 있는 거야? 도와줄 거야 말 거야? 거긴 뭐가 늘었어? 잊지마, 질문하지 않기. 뭐가 들었냐고 아스트리드. No, 묻지마. 굉장히 단호하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정말 안 좋아. 게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이렇게 오랜만에 불쑥 나타나서 말이야. 난 죽었을 수도 있어. 당신도 그렇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목숨 걸고 비행기를 뛰어서 당신이랑 먼지눈으로 금속 상자를 저 북쪽 어디 멀미 번경까지 실어달라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부탁한다는 이유로? 맞아. 아스트리드. 그 사람을 되살릴 순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힘들었던 건 알지만. 아니, 당신은 몰라. 맥켄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바보가 자식아. 나라고 못 느낄 줄 알아? 데려다 줄 거야 말 거야? 오래 끌수록 상황만 나빠질 거야. 약간 이거 약간 사랑 싸움 느낌도 나고. 뭐가 나빠지는데. 뭔가 있어. Because I'm not. 안 했으니까? 뭔 소리야? 날씨 얘기를 안 하는 느낌이야? 비행기에 가방 실어. 난 준비할 테니. 가네, 역시. 벨트나 잘 매는 게 좋을 거야. 솔직히 이렇게 전 여자친구가 뭐 와가지고 부탁하는데 안 도와줄 수 없어. 전에 내가 보니까 부인 느낌이고 막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가서 부탁하면 안 도와줄 수 없지. 어디 보자. 탑승자 두 명에 연료는 그레이트 베어까지 겨우 갈 수 있을 정도군. 화물까지 싣는 건 무리겠어. 자, 뭐야. 그래서 싣고 갈 화물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추가 화물을 선택하세요. 선택사항 아스트리드의 장비를 비행기에 실으세요. 아스트리드 장비가 뭔데? 잠깐 봅시다. 이거 뛰어갈 수도 있거든요. Shift 누르면 뛰어가요. 조금 더 빨리 움직여요. 없는데? 아스트리드 장비? 아, 신문 하나 챙겨놓을까? 신문 혹시 보니까 챙기고. 냄비? 오, 냄비 괜찮을 것 같아. 냄비 좋고. 챙길 수 있는 거 웬만... 그레이트 베어 섬? 아버지가 항상 비행하던 곳이지.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어. 요즘엔 거기에 갈 일이 별로지. 특히 지진이 있은 이후로 말이야. 아, 거기 지진이 있었나 보네요. 장작도 좀 챙기고. 가져갈 짐을 선택하라는데 애매하네. 뭐야 이거.
맥켄지의 파카. 파카 좀 입어. 왜 안 입어? 파카를 안 입어. 봐봐. 비상 비상식량 챙겨야지. 구급상자 키트 챙기고. 일단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뭐 가져갈 거 또 있나? 여기서 허브티, 허브티 좋고. 이런 거 없고 안 되고. 좀 봅시다 쭉. 어디 더 없는 거 같은데. 여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러봐 주고. 딱히 뭐 없는 거 같아요. 없어. 가자. 비행기 타자. 비행기 조종도 내가 해야 되나? 해치 여기. 뭐야 이거? 끝이야? 뭐지? 뭐야, 타는 건 어디서 타는 거야? 비행기 여기서 타나? 어? 뭐 떴는데 지금? 아, 내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렇구나. 비행기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지? 여기 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제이 한번 눌러봐. 스페이스를 눌러서 원형 메뉴를 이거 아니고 기록 목표 시간을 보내세요. 그레이트 베어 섬으로 비행할 준비를 하세요. 아스트리드의 장비를 비행기에 실으세요. 추가물을 선택하세요. 비행기에 실는 방법이 뭘까요? 느낌은 이건데? 아, 이렇게 꾹 눌러야 되는구나. 일단은 구급상자랑 이거 비행기 지상식량 챙겨야죠. 그리고 됐네. 그러면 뒤로 됐고. 그리고 나는 타면 되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조된 건지 모르겠네. 잘 다 실었는데 이제. 어? 아스트리드의 가방. 가방이 있었네. 아! 아스트리드 장비가 여기 있었네요. 해치 다시 열죠. 다 넣어줘야지. 아, 무게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넣어줘야 되나? 이렇게? 무겁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파카를 챙기세요. 역시 파카 챙겨야 되죠? 파카 챙기고 갑시다. 비행기 운전은 내가 하진 않네. 내가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뭘? 뭘 아직도 끼고 있어? 뭐? 반지? 아, 역시 결혼 반지죠. 미묘해 이런 감정. 이런 감정 미묘해. 나도 끼고 있어. 왜? 글쎄, 추억 때문에? 당신은 잊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그런 건 아니야. 그쵸. 아무리 안 좋게 헤어져도 좋은 기억은 남습니다. 야, 뭔가 눈물 날 것 같지 왜? 아직 그 연구원이랑 일해? 의사 이름이 뭐더라? 아니, 센터 이름 그만뒀어. 그럼 어디서? 혼자서 일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지. 프리랜서 의사라고? 그게 법적으로 되나? 난 당신이 선택한 삶에 와일과 말고 하기 싫어. 당신 아버지 비행기에서 날술 마시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도 말이야. 아니, 우리 이 비행기 뭐야? 나도 알아서 하고 있었다고. 알아 안다고? 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그래. 스토리 보면은 뭔가 되게 저기다. 알겠지만 항상 그의 생각이 나. 자식이 있었나? 혹시? 알아? 자식이 있었는데 죽었나 보다. 내가 한 일이라는 선택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만해, 그만. 다 지난 일이야, 그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하다가 떨어지나 보다. 야, 뭔가 뭐 잘못했어. 뭐야. 비행기 추락한다, 역시.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동력이 나와서 전자 시스템이 전부 부통이야. 전자 어떻게 되는 거지? 동력이 나가면 추락하게 돼. 꽉 잡아. 꽉 잡아. 오오오 와. 이렇게 편집하는 거 좋다. 약간 진짜 뭔가 진짜 추락하는 느낌 들잖아. 늑대 항상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늑대와 싸우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상황이구나 이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상황이네 이게. 아스릿. 손이 이거 바뀌었어. 아이고 치료해야 된다 이거. 와, 암유를 깨고 나갈 뻔했어? 나무 덕분에 살았군. 나무에 걸렸나봐. 자, 봅시다. 추락했어요. 일단은 구급상자를 사용해 출혈을 막으세요. 구급상자를 사용해야겠죠? 붕대 말고 구급상자가 있어요 저한테. 구급상자 내가 안 갖고 왔나? 갖고 와. 구급상자 이거 해치에 있어. 잠깐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상자 안에 넣어놨거든요? 어디 갔냐 근데 그거? 이거 상자 해산 나무. 자 이거 부숴보자 뭐가 있는지 상자 안에. 아니 이거 말고. 아니 나 구급상자 필요한데? 종이 상자고. 아유 불도 가까이 가면 안 돼. 야 이거 게임 이거 왜 이렇게 섬세해. 천 일단 붕대로도 회복할 수 있나? 잠깐 붕대를 일단 감아보죠. 아쉬운 대로. 되네. 왼쪽 손 우리 왼쪽 손 붕대를 감아줍시다. 일단 그냥 감으면 되는 거였네. 그리고 산골짜기를 오르세요. 여기 산골짜기를 오르라는 건데? 야, 여기 뭐 어떻게 올라가? 돌아가야겠죠? 이거 올라가려면? 와, 씨, 아프지, 당연히. 와, 이거 큰일 났다. 일단은, 야, 잠깐. 이런 거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요. 와, 다 필요할 것 같아, 나중에. 종이상자 챙기고. 봅시다. 뒤에 또 쓸만한 게 있는지. 자작나무 껍질 챙기고 그 나뭇가지도 챙겨줍시다. 자, 다 챙기고 생존에는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자작나무 껍질 챙기고 이거 필요 없고 해수한 나무 됐어. 상자 부수고 뭐야 이거 책 책이 왜 있지? 책 일단 가져가주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와 발자국 남는다. 와 금속 용기 조사기? 뭐야 이거? 뭔데? 자 보죠. 안에 뭐 있을 것 같아요. 나무 성냥 두루마리씨 오렌지 소다 좋죠. 신문도 좀 챙겨가고 천 천도 좀 챙겨봅시다. 상자 부수기 보죠. 파나목 파나목 됐고 천도 좀 챙기고 이제 슬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신문 챙기고 일단 올라가죠. 이제 이 정도 챙겼으면 됐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 아 야 뭐야 아 미친? 뭐야 이거 마지막 체크포인트 들어가보죠. 아 지금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졌거든요? 너무 아파. 됐고 좀 따끔한데? 잠깐만 치료는 해준 상태고요. 아까 전에 일단은 이 상자들 좀만 챙기고 아 아플만 하지. 여기다가 책이랑 이런 거 다 챙겨주고 지금 급한 거 다 대충 챙기고 가자. 대충 챙기고 여기서 이 금속용기 조사해주고 나무성냥 두루마리 오렌지 소다 좋아요. 신문 천 챙기고 상자 챙기고 부서 상자 부숴주고
타나모, 타나모 해산날 뭐 챙기고 천 챙기고 천 챙기고 책 챙기고 나무 막대 챙기고. 자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아 여기 낭떠러지였네. 여기 낭떠러지였거든요. 여기 낭떠러지면은 아니 어디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이게?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나?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어? 잠깐만 여기 뭐 동굴이 있는데? 눈을 녹이고 몸식을 조리하고 종사로서 몸을 보완하는 불을 사용하세요. 불을 피우세요? 갑자기? 뼈 같은 거 있어 여기. 근데 일단은 불을 키워 피워봅시다. 불 피우기. 잠깐 어딨어? 불 피우려면 어떻게 피워야 되지? 불을? 일단은 타나목을 내려놔봐. 그리고 해산 나무도 내려놓고 내려놓기 하나만 내려놓고 불을 사용하기.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가 하면 안되고 그 신문 있거든요. 신문 다시 올라와서 신문 책이랑 신문 내려놓고 자 됐고 신문도 하나 내려놓죠. 그리고 붙여봅시다. 불을 사용하기 됐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아니 놔두기. 잠깐,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우클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붙지 불이? 잠깐만 불 붙였고 여기다가 신문에다가 아니 뭐야 뭐 어쩌자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저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잠깐만 다시 버려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신문지 이거 버려놓기. 신문지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리고 뭐 해줘야 되는 액션을 뭐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ZX E R F T G 뭐지? 아니 이게 일단은 다시 사용해보죠. 어딨냐? 내려놓기. 구싯돌도 필요한가? 잠깐만 뭐야? 그리고 다시 성냥 한번 사용해보죠. 구싯돌 주워봐. 가져가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부싯돌 놔두고 부싯돌을 내려놓고 불을 붙여서 어디 있어 부싯돌.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동시에 누르나? 아닌데 휠 누르나? 휠 누르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게 불을 붙이는 게 뭔지 모르겠어. 다시 아니 죽는데 이거? 액션 부싯돌 수확하기? 아닌데 뒤로 내려놔봐. 내려놓고 수확이 내려놓고 다시 한번 불 붙여보죠. 사용하기 여기다가 이렇게 불 붙이고 책을 들어봐. 아닌데 이게 아닌데. G를 던져야 되나 이렇게? 아니 이게 자 불 붙이는 방법이 뭔데?
에이씨 죽겠다 이거. 잠깐만 통배 화상 모닥불 화상치료도 못하고 지금 체온이 매우 낮아 계속 머물면 저체온증에 걸리게 됩니다.